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청량감을 물씬 주는 위프리 옷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위프리는요, 두 가지 이상의 실이 섞여 만들어진 멜란지 원단인데요.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멜란지 원단이요, 얇지만 튼튼해서요, 구김이 잘 가지 않고요, 또 스판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프리를 만나볼까요? 짜잔! 첫 번째 스타일링이에요. 여름에 맞게 시원한 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블루 컬러라서요. 여름에 보면 굉장히 시원하죠? 또 여기에 V넥 보이시죠? 여름에 더 시원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핀턱과 실버인데요. 이 핀턱 라인은요, 여기 위에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버는요, 가슴 지퍼, 그리고 똑딱이 단추. 보이시죠? 저는 이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밋밋하지 않아서 굉장히 생기가 있어 보였다 할까요? 포켓이 또 특이한 게 이중입니다. 여기랑, 그리고, 벌려져 있네? 보이시죠? 여기는 펜을 넣고요. 여기는 간식 같은 거 몰래 넣어둬요. 어머! 여기에 간식 창고가 더 있네요. 일단 하나 좀 까먹어보고 옆을 좀 한번 구경하고 계세요. 트임 보이세요? 트임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또 뒷기장까지 길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짜잔! 이번엔 아주 시크해 보이는 룩이에요. 저... 약간 상담실장 같지 않나요? 안경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시에 하시죠? 따라오시죠. 이런 디자인 보셨어요? 정말 보셨을 때 아 와우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의 전체적인 실루엣이요, 바로 언밸런스거든요. 언밸런스가 어디에 언밸런스냐? 넥라인, 지퍼, 주머니, 밑단까지 모두 다 언밸런스예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삐딱 해봐야지 좀 약간 시크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넥라인의 지퍼 보시면 언밸런스라서 입고 벗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좋았던 건 골드거든요. 비싸 보이잖아요. 골드요. 제 포켓 보이세요? 보시면요, 배색으로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 배색이 또 이중 포켓까지 함께 되어 있어서 여기도 간식 창고가 있네요. 일단 또 옆을 보셨을 때 뒷기장이 훨씬 더 길죠? 굉장히 편안하고요. 트임까지 함께 갖췄습니다. 짜잔! 저 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보세요? 응급이라고요? 지금 빨리 갈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 이 옷은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일단 옷에 진짜 걸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주머니가 있어요. 어디에? 바로 옆에. 못 찾으셨죠? 저도 처음에 못 찾았어요. 이렇게 주머니까지 있는데 너무 밋밋한데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펜꽂이가 옆에 있어요. 펜꽂이 없으면 정말 서운하거든요. 뽑아서 응급으로. 이게 안 그래도 깔끔한데 더 깔끔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뒤에 보실까요? 뒤에 지퍼 보이세요? 이게 지퍼가 뒤에 있어서 입고 벗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짜잔!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앞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룩 중에 가장 날씬해 보이는 룩입니다. 이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죠? 여기에 이 네이비 컬러가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네이비 컬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포켓이 하나 같죠? 두 개입니다. 이 옷이 자칫하면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실버 지퍼가 있어서 은은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또 이 넥라인 보시면요, 너무 깊지 않아서 보일까 걱정 없습니다. 수납력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 위플이 스타일링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족하셨나요? 예뻤죠? 그렇다면 오늘도 굿뉴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